앨범 스크랩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 통만 남았고 지금 안에 CD 빼고는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지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붙여서 아예 다 써가지고 스크랩을 완성을 했어요. 처음에 원래 멤버 한두 명만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에스쿱스부터. 어때요? 약간 저는 약간 사진도 사진이지만 배경 고르는데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 멤버한테는 어떤 배경의 느낌을 고를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쿱스는 그래도 얼굴 쓸수 있는 사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고, 막 얼굴이 많이 없는 거는 그막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앞뒤로 멤버들의 얼굴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겹치는 그런 얼굴이 있는데 그 뒤에도 똑같이 그 얼굴이 있으면 그걸 사진을 못 쓰거든요. 하나만 선택해서 써야 돼가지고 겹치면 또 슬프게도 약간 더 배경을 위주로 좀더 많이 꾸며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몄고 이거는 이번에 마에스트로 앨범의 느낌에 맞게 오선지에다 제가 켈리를 써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켈리 계정이 있는데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너무 안 올린 지 오래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아, 이거 올렸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게 보인다면 제가 한 거라서 어쨌든 올려 SNS 공개되지 않은 SNS에 올려놨고 이렇게 코스 마무리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 가사지를 붙여놨는데 두 개만 말해 보자면 나에겐 딱한 가지 지키고 싶은 게 있어. 여기랑 네 글자입니다. 내 이름이래. 궁지빡지도 않네 이름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짜잔. 종환이는 뭔가 느낌이 얼굴이 많이 못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의 느낌이 좀더 새카미 있고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꾸며봤어요. 다음 슈아. 약간 요런 느낌. 슈아도 얼굴을 쓸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래서 요렇게 해봤고, 아타카 앨범 표지를 사용했어요. 여기 뒤에가 빨간색이. 다음 준은 얼굴을 쓸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얼굴을 좀꽉 차는 느낌? 준이도 마음에 들어요. 되게 색감이 예쁘게 된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저는 뒤에 배경을 더 중요시했다 그랬잖아요. 뒤에 약간 준이, 그러니까 그 멤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으로 할수 있는 표지들을 찾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그 앨범 안에서만 쓴 거라서 이렇게 했고 다음 호시. 호시는 제가 두 번째로 한 작품인데요. 뭔가 이 앨범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똑같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꽉찬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호시.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사진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그리고 다음이 원우인데 원우가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멤버인데 원우가 괜찮게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이게 다음 멤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원우는 약간 그냥 도전이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우랑 호시를 봤었을 때 원우는 조금 비어 보인다? 호시 뭔가 꽉 찬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멤버들만의 그 컨셉 느낌이 좀 달라서 그렇게 막꽉차 보이는 멤버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비어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심플한 느낌의 멤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얼굴을 못 써서 그랬어. 원우. 짠. 원우 느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켈리가 제일 잘 써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음은 우진인데, 우진은 제가 한것 중에 뭔가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느낌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그 사진 앨범 말고 옆에 그 표지 커버만 따로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예 그 앨범 이렇게만 앨범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한 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는 쓸 일이 없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다. 우지한테 써야겠다. 이러고 이제 우지한테 우진 또 최고의 작곡가니까 우지한테 썼는데
오, 꽤 마음에 들었어요. 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앨범을 썼거든요. 이렇게 우지를 완성을 해봤어요. 요거는 D8인데 D8 느낌이 뭔가 되게 감각적이게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전신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D8 뭔가 깔끔하고 되게 이쁜 느낌?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 민규가 진짜 아쉬워요. 얼굴을 많이 못 썼어요. 착. 보일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다 보면. 민규는 그래도 여기에 좀 뭔가 느낌을 좀 담아봤어요. 뭐, 이게 저만의 느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꾸며봤어요. 다음은 도겸인데 도겸도 할 말이 많아요. 일단 제가 할 말은 바로 여기 부분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꾸미다가 도겸도 여기를 원래 다 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테이프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지워야겠다 이러고 이렇게 지우다가 코 옆으로 갑자기 하얀 줄이 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지우개를 지워볼까 하다가 망한 걸 조금 더 망했어요. 여기에 뭔가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리려고 이렇게 옆으로 좀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친구한테 이제 찍어서 그 겸프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팔꿈치가 코를 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였어요. 저긴 슬픈 사연이 있어 이랬죠. 어쨌든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게 완성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 하지만 괜찮아. 벌써 순간이야. 아니 이걸 할 때는 진짜 제가 막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막 한 명하고 한 명 그냥 잡히는 대로 했어가지고 아 이제 다 했지? 다 한 거겠지? 이랬는데 제가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막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밤에만 나가지고 근데 할 때 아 이제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한 다섯 명이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니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뭔가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다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또 소개를 하다 보니까 벌써 승관이에요. 승관이는 딱 봐도 보일 거예요. 짠! 또 여기 또 마침 귤 같은 그런 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귤은 무조건 승관이한테 써야겠다 이러고 이걸 썼는데 또 사진이 또 승관이가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분한보. 이렇게 하고 다음은 번온이인데 번온이도 또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는 무조건 번온이한테 써야겠다. 그냥 뭔가 이렇게 외계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사진. 이거 음악의 신 표지 같은데 이렇게 원원이도 아마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번온이 느낌을 내려고 뭔가 검은색, 회색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디노 느낌이 살짝 심플, 깔끔 느낌이에요. 짜잔. 그래도 막내니까 뭔가 막내미를 담고 싶어서 이런 유니콘을 살짝 넣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스크랩이 완성이 됐고 생각보다 해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이게 뭔가 앨범이 두 개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 하나였으면 너무 아까워서 시작도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빠르게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캐런 티켓팅 영상이 지금 바로 옆에 붙을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자리 이거 부순간 이 사진 이거 가져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순간 이렇게? 이거 앞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꼭 좋은 자리 이번에는 꼭 올콘을 가고 싶거든요. 뭔가 계속 생각을 했어. 올콘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될지 과연 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 함께 하시죠. 너무 야, 너 빨리 과자 시킬끔 지금 당장 시켜. 먹겠니? 아, 몰라. 아, 그냥 이거 하고 먹자. 띡 누르고. 근데 건들면 또 건들다가 갑자기 취소 누를 수도 있잖아. 지금 당장 시켜. 그냥 시키라. 응, 시키자. 뭐 건데? 과자가 몇 개 없어. 자, 빨리 하기로 해서. 이거
여기는 왜 50초고 여기는 왜 이게 먼저 뜨는 게 있나 보다. 그래? 응. 지금 너는 빨리 너 지금 되는 거 지금 같아. 되고 있는 거야? 어, 넌 되고 있어. 지금 아예 난 들어가지도 않아. 응. 지금 뜨지도 않아 지금. 오, 뜨지도 않아. 그래도 거기가 또 빨리 뜨네.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무서운 거는 개 같은 게 까봐 그런 거지. 어. 야 여긴 뜨지도 않아. 이게 튕겼대. 제발 튕기지 않게 해주세요. 얘는? 어 됐다. 9만이다. 야 일단 그냥 걔가 안 튕길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안 튕기길 바라는 거 어떡해. 아니 여기는 왜? 그럼 아예 꺼버려 얘. 얘 아예 꺼? 꺼. 얘 꺼? 어 꺼. 그리고 얘를 다시 해? 어? 아니 그냥 놔두고 너 이거 기다려. 이거 기다려? 야 이 정도면 근데 괜찮은 거야. 그래? 근데 그때 20만 명이었다니까? 이게 왜 이래? 아니 이게 좀 무서워.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맞다고? 내가 이게 맞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 어 그렇게 말하면 돼. 내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뭐든 들어가면 되잖아. 숫자 봐봐. 친구? 어 지금. 지금 친구 다 튕겼대? 어. 10, 100, 1000, 10만, 100만. 너 진짜 빠른 거야. 190이야. 이번 장난 아니야? 마음의 진정. 내가 만약에 이게 꺼지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 꺼지면 아니라 이 카메라도 배터리가 꺼질라 그러거든? 어. 꺼지면 이걸로 그냥 찍어줘야 돼. 아. 야, 내 친구도 5000번대야. 지금 5000번대야? 어, 내 친구. 근데 얘랑 나랑 지금 동시에 갑자기 엄청 빠르게 들어갔어. 전화할까, 얘랑? 어. 다음에 안 되게 전화를 하렴. 6412번째. 가볼까? 400? 얘 400이래. 야, 네가 빨리 그거 봐줘야 돼. 일단 나도 아니. 봐볼게. 내가 200대거든? 너 마콤으로 나 들어간다, 나도. 안녕, 안녕. 야, 슈울러 넘어왔어. 어, 잡을까? 밖에서도 밤새 일리 켜놓기 자리가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퍼포팀, 힙합팀, 보컬팀 그 얼굴 부분은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 왜였냐면 제가 해외 배송으로 이렇게 아크릴 배지를 시켰는데 그 배지에다가 제가 잘 오려가지고 이렇게 원우 이렇게 배지를 만들었어. 승관이 어? 잡아. 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몇 명 멤버는 몇 명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약간 제 최애 두 명과 세 명을 선물을 하고 나머지 멤버는 케렌에 한번 갖고 가볼까 싶은 데에서 혹여나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분의 치혜가 저한테 배지가 있다면 이렇게 선물로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제가 가위질을 좀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한이 보면 여기 위에 약간 이렇게 덧대서 붙인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 그리고 너무 슬펐던 게 다 만들고 났는데 12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한 명 어디 갔지? 이랬는데 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가 어, 왜 없지? 이랬는데 D8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D8을 받는 사람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준이랑 같이 주는 마음으로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컵스. 그래서 한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남은 걸로 아마 더 많이 만들어 놓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캐렌 갑니다. 가리카